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야, 오랜만에 이 건물 옥상에서 영상 촬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건물 뒤쪽에 보면 주상복합 아파트가 빼곡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지금 짓고 있는 요게 이제 24년 4월 준공 예정인 오페라 스위첸 아파트이고요. 이 아파트는 929세대, 그리고 그 옆에는 오페라 W 아파트입니다. 저기는 입주를 했고 1088세대, 그 옆에는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 아파트고요. 1207세대, 그리고 저 끝에 532세대 태양 아너스 아파트가 있습니다. 오늘 매물은 이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는 곳에 위치를 했고요. 지금 제가 동서남북 방향으로 둘러봐도 전부 다 아파트가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주택지는 현재 이 건물이 있는 이쪽 라인만 주택지이고요. 주변을 둘러보면 느껴지시는 것처럼 여기가 개발이 예정이 되었던 곳입니다. 근데 지금은 경기상 분위기상 좋지 않아서 잠깐 멈춰져 있는 상태이고요. 쭉 개발 호재까지 있는 부분이라는 점 추가적으로 안고 가실 수 있는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는 이 건물을 또 다르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이런 다가구 수익형 건물들이 굉장히 귀한 입지입니다. 이쪽 인근에는 죄다 아파트만 있지 이런 다가구 원룸 투룸 수요층은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동네이기 때문에 메리트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건물이 있는 주변으로 둘러보시면 대구 시민운동장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상업시설들이 빼곡하게 밀집이 되어 있고, 아파트들이 생겨나면서 아파트 상가에 들어오는 병원 아니면 음식점 등 사무실 등 종사하시는 직장인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개발되지 않고 그냥 가지고 가셔도 좋을 법한 매물이고요. 그리고 수익을 위해 최적화되어 있는 건물이 바로 이 건물인데요. 주인세대 없이 온리 투룸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 전체 다 리모델링이 다 되어 있는 건물이고요. 우선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내려가서 주변 환경 다시 한번 더 살펴봐 드릴게요. 상가 하나와 원룸 12개, 총 13가구입니다. 주차는 8대 있으며 남쪽 동쪽 6m 6m 코너변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대지는 206제곱미터, 건물은 477제곱미터, 대지구 평수 안산시 62.3평, 건물 144.3평입니다. 건축년도 2003년 3월 25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리모델링은 약 2년 전에 리모델링이 다 된 건물입니다. 현재 건물 매매 가격 15억이고요. 대출은 5억, 임대 보증금 7억 5,500입니다. 현재 인수 가격 2억 4,500에 월 수익 395만원, 은행 이자 제외하고 145만원 수익이 남는 건물이고요. 현재 임대료가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임대는 2년 전에 새가 놓여져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만기시 돌아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씩 조절을 될 수는 있지만 큰 변화는 없는 내용의 건물입니다. 건물 내용은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현재 임대 내역에서 전세로 월세로 바꾸시면 충분히 또 수익이 남는 매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익도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의 장점으로 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옥상에서 이제 이렇게 나왔고요. 내려오시면 복도를 보셔도 2003년도 준공 난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리모델링을 하면서 복도의 전체 다 칠을 하셨고요. 그리고 세입자 방 전부 다 올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건물 내외부 단열을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옵션 종류는 다 바꾸셨고요. 바닥, 장판 등등 완벽하게 올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오늘 건물이고요. 2층, 3층, 4층 동일하게 방 하나와 거실 하나 구조로 된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개인적인 살림도 늘어나고, 혼자 살지만 방 하나 거실이 있는 공간을 많이 선호를 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방이 좀 넓은 구조를 많이 찾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투룸 구조는 굉장히 방 칸살도 잘 빠져 있고요. 그래서 세놓고 임대하기에도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건물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1층까지 내려왔는데요. 1층 딱 진입하면 앞쪽에 이렇게 센서 등으로 해서 입구부터 밝혀주고 있으니까 들어오는 이 느낌 자체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건물 이쪽이 이제 동쪽 도로입니다. 6m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이 도로 제가 이따가 나가볼게요. 진입하면
바로 주차장 그리고 상가가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 외장도 아주 예쁘게 신경을 잘 썼죠. 이게 건물 동쪽으로 보여지고 있는 건물 외관 모습이고요. 이 도로를 따라 오시면 이쪽에 남쪽으로 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남쪽은 8m 도로 접하고 있는 건물이고요. 6m, 8m 접하고 있으니까 인물도 굉장히 예쁘게 잘 빠져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도 주차 4대에서 주차장은 총 8대가 있는 건축물이고요. 건물 앞쪽으로 나가시면 바로 동쪽에 있는 도로가 대도로와 연결이 되고요. 이쪽은 상권이 여기 북쪽 방향에 많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시민운동장이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여기가 야구장일 때 엄청 북적북적거렸죠. 야구장이 수성구로 이전을 하면서 이쪽 상권이 많이 죽어났다가 지금은 또 여기 대구 시민운동장 축구장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이쪽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 1층에도 호텔 등 음식점 등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 여름에는 여기 1층에 많은 사람들이 야장에서 많은 재미를 즐기고 계시고요. 축구 열풍도 엄청나는 곳이기 때문에 주변 상권도 다시 살아오시는 곳입니다. 이렇게 잠깐만 둘러보셔도 죄다 아파트고 상업시설이지 이런 다가구가 보이진 않는데요. 막 입지적으로 임대업하기에는 정말 좋은 입지이고 또 재개발 이야기가 나왔던 곳이기 때문에 향후 가지고 가면 그런 토지들도 있어서 안정적으로 가지고 갈수록 더 매력적인 건물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개발 들어가지 않고 수익만 받으셔도 아주 단단한 매물이라고 설명을 한번 더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은 정말 다가구와 귀한 동네 귀한 매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격적인 부분도 건물 한번 보시고 아주 좋은 조건으로 협상을 조합아 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